서민들 못 먹고 못 쓰는 사람 너무 많걸 아니야? 진짜. 울컥하네. 큰일 났네. 있는 분들이야. 먹고 쓰고 놀며 하면 되니까.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 또막 목소리도 떨리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직 하시는. 안녕하세요. 천주신명, 천상장군, 김수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포항, 영일만, 석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석유가 나고 가스가 나오면 우리는 말할 거 없이 우리는 부강한 나라가 되죠. 그러나 제가 이것을 봤을 때 지금도 이제 토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 한 15년간 그 옛날부터 있었지 않아요, 그거? 옛날부터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아마 저기 석유 가스 나오는 거를 희망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죠. 저라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까? 그럼 부강한 나라 되고 우리는 아주 고귀한 나라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어로 봤을 때그 주위에 희박하다, 어렵다, 아직까지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없는 곳, 희박하고 뭔가 없어도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그런. 근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금 국민들이 지금 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다음 빚도 많잖아요, 나라에. 빚도 많고 하는데 이런 게 조금 그러고, 또 이제 국가에서 이제 이런 분이 가니까 그거가 또 이런 상황에 크게 뉴스에 뻥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에서 또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데 사람이 얽히고 설키게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나라에서도 진짜 정치를 좀 판단해서 잘해주시기를 기도해드리고, 또한 지금 보면은 이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 다. 이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또 이걸 한번 해보고, 또 저걸 해보고, 이걸 해보고, 지금 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진짜 서민들이요, 지금. 눈물이 벌컥 쏟아지네. 서민들 못 먹고 못 쓰는 사람 너무 많걸 아니야? 진짜. 울컥하네. 큰일 났네. 있는 분들이야. 먹고 쓰고 놀며 하면 되니까.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분, 또막 목소리도 떨리네.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직 하시는. 서민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서민들도 많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거지만, 그러면은 지금 경제도 그렇게 좋지 않고, 또 이제 여름이고, 이제 전염병이고, 지금 이거 쉬쉬쉬 해서 그렇죠. 지금 이 보이지 않는 전염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취약층들은 더못 먹고 더못 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또 이런 결과, 우리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서 조금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 포항에 이렇게 보면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얽히고 설키고 이런 것도 보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짝 걷기에는 내막 옛날 대통령도 그것도 보이면서, 바다가 보이면서 출렁이는 게 아주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울컥울컥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4대강 그것도 이렇게 살짝 스쳐가네요. 그 어떠한 그거하고 같은 비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살짝 비치니까.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는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한 것을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라는 그런 취지로 제가 이걸 한번 봐봤습니다. 네. 여기 천주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